어린이집 교직원 5명 중 1명 이상은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36%가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에 불과했습니다. 95.4%가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은 셈입니다.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보육교직원은 6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10명 중 7명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하고도 경찰 신고, 원내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제공 수는 103만 개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 노인이 224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수요 충족률은 45.9%로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한국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사업 참여 기간도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수당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만 원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민우입니다.